기업에서 제품을 애자일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MBSE, Model Based Systems Engineering 이런 실제 기법들을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그것도 저 많이들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걸 무엇인지 NCC의 황지현 대리님 오늘 게스트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황 대리 먼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저게 뭡니까? 저건 뭔지 저거부터 먼저. 우선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원래 그 나사에서 우주선을 개발할 때 도입한 엔지니어링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주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엔지니어링 도메인 모델들이 통합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고 고부가 가치의 어떤 요런 시스템을 나중에 이제 각 엔지니어링 모델들을 통합해서 검증했을 때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 아, 네. 그렇죠. 이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도메인을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검증 또는 성능 평가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기법이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역사 꽤 오래된 거네요. 네, 벌써 몇십 년 맞습니다. 된 거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 엔지니어링 몇십 년 돼가 잘 쓰고 있는데, 네. 여기 왜 앞에 모델 베이스드, 네. 이건 왜 붙은 거예요? 네,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링 자체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도메인, 엔지니어링 도메인의 모델들을 통합해서 사전에 어떤 시스템 검증을 수행하는 건데요. 이런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엔지니어링 모델들 간에 어떤 정보를 교류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존에는 다 문서 베이스, 다큐먼트 베이스로 수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모델 자체를 받는 게 아니라, 모델 기반의 어떤 결과, 다큐먼트를 베이스로 이제 그 자료들이 통합되다 보니까 굉장히 재작업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이 네. 그걸 작성한 사람의 의도를 자기 주관적으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거잖아요. 있죠.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도 그렇죠.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또는 툴을 이용해서 이러한 데이터 교류를 할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MBSE라고 보시면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어떤 모델이 모델 베이스니까 어떤 모델을 설계단에서 이런 만들면 그 아키텍처 하시면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설계 파트건 해석 파트건 테스트 파트건 그 모델 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해서 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모델을 만들려면 뭔가 툴 같은 거? 뭐 프레임 같은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네, 그런 맞아요. 것은 어떻게 해요? 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가장 유명한 그런 아키텍처 방법론이 자크만 프레임워크이라는 그런 방법론이 있고요. 사실 이런 방법론은 표준일 뿐이지 자사마다 다르게 이제 변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럼 거기에 어떤 그 실제 구현하는 랭귀지 같은 것도 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SML이라고 하는 시스템 모델링 랭귀지라는 그래피컬한 랭귀지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런 툴을 이용해서, 그런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툴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픽컬한 거라면 이것을 막 코딩을 막 짜는 게 아니라 우리 보면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같은 거할때 GUI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블록 다이그램 맞습니다. 해가지고 이것도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지오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그래피컬한 어떤 엘레먼트를 다이어그램에다가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현업 이 기업에서 특히 이제 미케니컬 파트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 코딩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별로 익숙치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시스템 같은 그뭐 그런 랭귀지를 배워가지고 한다면 해보시니까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던가요? 아예 소프트웨어 그 코딩 경험이 없으신 그냥 메커니컬 쪽의 고객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최장 2주 정도 잡으시면 전반적인 아키텍처 모델링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기업에서는 지금 다양한 뭐 이미 기존에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미 기존에 어떤 해석 툴도 있는 거고 설계 툴도 있을 거고 다뭐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사적으로 탑에서 뭔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전사적인 그 모델링 할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새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 중요한 기간도 거기서 많이 걸리겠네요. 시간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모델 센터의 인테그레이시라는 솔루션을 통해서요. 이 엔시스 솔루션이긴 하지만 타사의 모든 그 엔지니어링 모델들을 하나의 워크플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델 센터라는 솔루션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는지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서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설계 단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뭐 가장 기본적인 엑셀부터 시작해서 뭐 IBM 도어스 같은 요구사항 관리 툴, 그리고 PLM 솔루션, 뭐 CAD 모델, 다양한 모델들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서 한번 엑시큐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모델 센터 인테그레이트의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그림에 보시는 다양한 벤더들의 솔루션들을 이제 그 워크플로우로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되면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게 이제 모델 센터 인테그레이트의 UI가 되고요. 이렇게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서 각 컴포넌트, 저희가 이 모델들을 이 워크플로우에 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요. 각 컴포넌트의 인풋 아웃풋 정보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직접 여기에 파라미터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 그 아웃풋 결과를 그 다음 프로세스인 다음 컴포넌트의 인풋으로서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각각 프로세스에 따라서 한 번에 이제 익스큐션을 수행해서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 단계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증 단계. 이렇게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만들었으면은 저희가 이제 익스큐션 하면서 동시에 어떤 검증, 최적화 이런 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기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얘는 이제 모델 센터 익스플로어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보통 디자인 오브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이제 적합한 설계 값을 파라미터 범위에 따라서 찾아내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런 다양한 그래피컬한 어떤 도표를 가지고 결과를 분석해서 최적화된 파라미터 값을 도출해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 자체가 저희가 기존에 했던 하나의 모델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통합된 그 워크플로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을 순차적으로 이거 하고 4m 판다고 해야 되는데, 그쵸.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그쵸. 하는 거네요, 시뮬레이션은? 네, 통합된 워크플로우에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최적화를 수행할 때 사실 이 모델 센터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엔지니어나 또는 각 컴포넌트를 모델링하는 그 개별 엔지니어들이 사실 최적화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모델 센터 내에서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최적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이 뭐 요새 오토ML처럼 네. 자동으로 뭐 해준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최적화 알고리즘을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되면 네. 그거에 따라서 최적화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그러면 이런 업무를 네. 원래 수행했던 분들은 이거 되게 좋아하겠는데요? 그쵸, 그쵸. 예전에는 최적화하다 검증하는 거 하나만, 지금 하나하나가 한땀한땀 네. 그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녹아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한 통에 해버리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대망의 컨셉 단계에서의 그 저희 제품 기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여기 컨셉 단계와 설계 단계의 단절이라고 적어 놨어요. 그 이유를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보통 저희가 MBSE 프로세스라고 하면 이런 V사이클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가장 먼저 어떤 스테이크홀더의 요구사항, 어떤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시스템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출해내죠. 이렇게 추출해내면은 이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또 저희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 모델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CCML로 이제 아키텍처 모델링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보통 이러한 작업은 제가 우측 상단에 있는 상단에 이렇게 첨부해 놓은 이런 벤더들의 어떤 툴들을 통해서 이 아키텍처 모델링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키텍처링을 통해서 도출된 이 상세 설계 스펙이 CCML로 되어 있단 말이죠. 결과 자체가.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이 CCML과 뒷단의 엔지니어링 모델 간의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델 센터 MBSE는 이 CCML과 뒷단의 엔지니어링 분석 모델 간의 연결을 해주는 그 고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단절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좀 더 기능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제 좌측에는 저희가 CCML로 설계한 이 아키텍처 모델들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고요. 여기 이 MBSE UI에 살펴보시면 이 링크의 좌측에 CCML 엘레먼트들이 쭉 리스트업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모델 센터 인테그레이트에서 뭐 여러 가지 분석 모델들을 쭉 워크플로우로 만들죠. 그 모델들의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리스트업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 모델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값과 이 아키텍처 모델에서 저희가 만든 밸류 프로퍼티 값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연결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파라미터를 딱 지어주는 그 역할이 아니고, 아키텍처에서 저희가 어떤 성능평가, 기능평가를 할 때 여러 복잡한 뭐 FMU 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C++ 로직 같은 거를 그 아키텍처 내에
심어서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키텍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저희는 CCML을 통해서 아키텍처 모델링 하기도 바쁜데, 그 검증 모델들을 하나하나 그 CCML 내에다가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라미터를 연계하게 되면 이 안에, 아키텍처 안에다가 더 이상 심을 필요 없이, 이 그냥 저희가 설계 모델로 가지고 있는 그 모델들을 별도로 익스큐션 해서 실행해서 그 결과값만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아키텍처 모델링 자체도 복잡성도 줄어. 모델링 자체 굉장히 깔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은 이제 현재로서는 엔시스 모델 센터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서 그럼 저렇게 인풋 저게 외부에 블로우드 네. 저런 데서 이제 인풋적으로 앞으로만 받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네. 현재로서는 CCML과 이렇게 파라미터와의 연계가 아니고요. CCML로 구성된 다이어그램과 이 뒷단의 MBD 모델과의 연계, 이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엔시스 모델 센터에서는 CCML 엘레먼트 각각을 직접 하나의 파라미터와 연계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MBSE 컨셉을 도입한 모델 센터 MBSE를 사용하고 있는 Northrop Grumman이라는 고객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여기 지금 장표에 있는 그림은 고객사에서 제공한 그런 그림들이고요. 이분들이 작성한 이 MBSE 워크플로우를 한번 더 정리해보면요. 1번부터 6번 프로세스로 쭉 돌아가면 되는데, 첫 번째, 1번에 먼저 요구사항을 정의하죠. 그리고 이 요구사항 정의된 걸 기반으로, 이 CCML 기반으로 이제 아키텍처 모델링을 합니다. 그럼 이 아키텍처 모델링 결과가 기존에는 모델 센터 MBSE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어널리티컬 모델과 바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델 센터를 거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모델 센터를 거쳐서 이 모델 센터 자체도 전체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를 포함하고 있죠. 즉 MBD 모델, 디테일 디자인 모델들을 여기 워크플로우를 포함을 하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시뮬레이션도 하고 트레이드 오프 어널시스 이런 성능 평가를 수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델 센터를 네. 통해 가지고 그 CCML로 만든 네. 그거하고 기존에 이미 쓰고 있는 네. 툴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5번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적화된 파라미터 값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를 다시 아키텍처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최적화된 아키텍처 모델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한 회사에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를 구축해놓으면 얘를 재사용하는 거죠. 계속해서 아키텍처 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만들어놓으면 어떤 요구사항이 바뀌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수정 작업만 하면 그 아키텍처를 계속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리유즈. 시스템의 기반으로 전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네. 처음에 생소하니까 기업에서 그쵸. 한 번도 안 써본 기업들은 네. 처음에 저걸 셋업하는 게 그것만 딱 되면 그 다음은 이 프로세스로 다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초기에 어떤 이런 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데 에포트가 좀 들지만 네. 네, 이걸 멀리 봤을 때는 전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기업에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보니까 이건 어차피 탑에서 결정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이것을 탑이 아니라 큰 회사인데 뭐 우리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하는 것보다 네. 한 부서로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 MBSE를 도입하는 게 처음부터 그 R&D 전체 프로세스에 도입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부분, 뭐 자동차다라고 하면은 서스펜션이라는 부분부터 도입을 해서 그 효과를 보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네,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요구사항부터 시작해서 풀 그 컴포넌트에 대한 그 관리를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측면으로 보면요, 저희 엔시스의 미네르바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이 컴포넌트 워크플로우에 사용된 모든 모델에 대한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